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강 주변은 완연한 가을 정취로 가득합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강 줄기를 따라 땅에서도 금빛 물결이 요동칩니다. 8만 8천 제곱미터 가득 펼쳐진 갈대밭은 그냥 지나치기는 아쉬운 풍경. 되감을 수 없는 가을의 시간을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담아봅니다. 종일 이어지는 찌르레기 울음소리에 한층 더해진 고즈넉한 분위기는 고된 일상을 잊기에도 충분합니다. 향기도 좋고 여기 이렇게 한적하게 걷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마음이 우선 편안해지죠. 웬만한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자란 갈대밭은 잘 보존된 생태계가 주는 선물입니다. 풀벌레 소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생태계들도 같이 체험하면서 우리가 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에서 우거진 억새와 갈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빛깔을 더하며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놓치기 싫은 마음은 시가지에서도 마찬가지. 자줏빛으로 물든 꽃길을 따라 중심지로 들어서자 가을의 상징이 반깁니다. 샛노란 국화꽃의 환영은 가을을 말해줍니다. 너무 집에서 갇혀있다 나와서 보니까 뭐 가을 맛이 돋구지고 아주 좋아요. 네, 기분이 상쾌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본격적으로 물들고 있는 단풍까지 속까지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의 맵시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